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 지금 오늘 7월 2일이거든요. 벌써 이제 완전 찐찐찐찐 여름인데, 제가 저번에 비키니를 너무 핫한 걸 사가지고, 진짜 한 3주 정도를 잡고, 완전 여름 끝나기 전에 뭔가 그, 딱 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약속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뭔가 그냥 행복하게 잘 먹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그러니까 좀 제대로 식단도 딱딱딱딱하고, 약간 운동도 딱딱딱딱하고, 한번 지금 제가 50kg예요. 50kg에서 40kg 중반까지 목표를 잡고 한번 제 인생 처음으로 45를 한번 45, 6 정도를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선언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과연 전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제가 일단 딱제 생각대로 기준을 세운 게 있는데요. 주 4회 운동 꼭 가기. 진짜 아무리 마법을 하더라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빼고는 가면서 이제 곧 마법이거든요. 주 4회 운동은 꼭 가기. 그리고 칼로리는 제가 원래 제 다이어트 칼로리가 1500인데 약간 좀 감량 느낌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1300으로 맞추겠습니다. 1300칼로리로 아예 맞출 거고요. 최대한 제가 까까들을 너무 좋아하는 찐 까까들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맛있는 그런 뭐 다이제 막 초코송이 막 이런 까까들은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진짜 전 스트레스 있으면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일단 제 지금 right now 눈바디 배바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바디, 외바디. 저번에 티파니 운동을 하다가 다시 안 했거든요. 그냥 막 헬스도 깨작깨작 하다가 그냥 제 지금 배 상태는 이런 느낌. 확실히 이 군살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 다리 눈바디입니다. 약간 다리에도 지금 요건 요즘 좀 단단해가지고 아주 그냥 방금 선언하고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요.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데 완전 맛있다 하더라고요. 라이트 누들. 이거 한이 정도의 칼로리가 20칼로리. 얘는 함박 스테이크. 해가지고 칼로리가 지금 한300 정도밖에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첫 라이트 누들. 먹을만해. 그냥 면이야? 그냥 면이랑 곤약 느낌이 조금 섞인 그냥 면인데, 맛있어? 그 다른 곤약 면보다는 괜찮아. 뭐? 이런 게 바로 다이어트 식단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라이트 누들 먹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너무 라이트해서 지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지? 한 시간 됐나 또? 한 40분 됐나? 40분? 한 40분 만에 배가 고파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여기 치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치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오늘 어차피 칼로리를 못 채웠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치즈 한 장을 먹겠습니다. 이게 은근 짭조름하니 맛있다고. 완전 맛있어. 안 돼. 짜잔. 딱 250칼로리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또 배가 고파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약간 좀 양심적으로 프로틴 도넛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느낌. 네네네네. 이거 초코맛도 있는데, 초코맛도 진짜 맛있어요. 프로틴 향 그렇게 안 심하고 딱 맛있어. 칼로리 한 200, 225인가? 다음날 아침입니다. 오늘 전주 출장 간 날이어가지고 은근 저녁에 뭘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으로 버피 테스트 100개를 하고 아침에 먹고 갈라 했거든요. 근데 늦잠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아침을 간단하게 샐러드 어울로 약간 한번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스테비아 한 사발이. 저는 스테비아 방토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출장을 가는 날이어서요. 지금 KTX 기다리고 있는데 33도여가지고 너무 더워요. 지금 전주역에 도착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이거 오징어 버터바를 하나 먹으려고요. 예. 짜잔. 지금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 너무 이쁘네요. 어머나 어머나 완전 해녹 막감에다가 이렇게 다도하는 공간도 있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 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쉐이크를 하나 먹어야겠어요. 아까 핫바 소화 다 됐잖아. 배고파. 감자 채전이 나왔습니다. 완전 치즈 빨리 녹기 전에 먹어야 돼. 빨리. 모락모래. 근데 2차 가려고요. 왜냐면 식당이 좀 그래가지고 지금 상쾌하셔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지금 2차로 또 옆쪽에 있는 그런 한식 주점에 왔는데요. 분위기가 완전 좋아요. 무슨 완전 레스토랑 느낌으로 완전 대박이에요. 저희는 순두부찌개랑 증류주 하나 시켰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순두부찌개 나왔습니다. 와우. 뭔가 좀 국물이 찐인데? 좀 물찍하이, 그치? 대박. 이거는 주류 대상에서 대상 탄 상품이에요. 에? 대박. 이것도 도수도 똑같이 24도짜리니까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풍부해요. 와. 와. 향 대박이다. 다르다. 맛있어. 그러게. 나도.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애가 주관이 좀 세. 존재감이 있어. 거의 다 먹고 명랑구이를 시켰어요. 이제 좀 깨작깨작 배불러가지고 먹으려고. 서비스라고 이게 나왔는데요. 아까 내가 그 메뉴판에서 봤거든. 꽃감 머시기. 맛있겠다. 취했어요 여러분. 아리가토 고마워. 갑자기 여행 공포와가지고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순두부찌개도 그렇고 명란물 시켜가지고
저랑 과자도 사가지고 과자도 너무 먹고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부었는데 원래 술 먹고 다음날에 배고프 더 배고픈 거 아시나요? 술은 적당히 먹어야 돼요 혹시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챙겨왔던 단백질 쉐이크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침으로 이걸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조금 그냥 한식 같은 거 먹으려고요. 일단 가게 와서 카르니틴 먹기 필수라고요. 딱 모듬으로 시켰는데 와 이게 상이 좀 버거워요. 대박인데? 제육에다가 떡갈비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미역국에다가 반찬 한 16개. 대박이다. 아리가토. 잘 먹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놓을 데도 없을 것 같아. 어제 치킨을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다시 식단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고요. 오늘 아침은요 이렇게 시리얼을 먹을 거예요. 일단은 시리얼부터. 얘는 단백질 시리얼인데요 맛은 무난해요. 네. 바나나를 어우씨 조금 아쉬우니까 그래놀라 조금 넣어주기. 아침밥 완성. 초장 출근 완료. 자 오늘은 진짜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야근까지 할 예정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식단을 다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식단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머 이거 근데 이거 빨대 너무 주인공인 척 한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바이어트랑 같이 먹고 있는 카르니틴이고요. 1일 1 카르니틴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대박이어가지고 아 완전 레모네이드 향수. 엥? 이거 처음 본다. 여름 향수랑 겨울 향수거든. 대박이다. 이게 이건... 여름 향수고 갑자기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박연축이고 완전 예쁘다. 대박인데? 아니 케이스가 미쳤는데? 와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이다가가 좀 배가 고파진 것 같았어요. 일단 점심을 먹을 건데요 오늘 점심은 제가 진짜 즐겨 먹는 닭가슴살 굽네 만두 그리고 방토. 나중에 이거 먹고 또 배고파지면 소시지 먹을 거예요. 닭소시지. 일단은 먹기 전에 바이어트 필수. 갈비 맛이 제일 맛있어. 일단 달달함을 위해 방토 한 입. 제일 맛있는 거 진짜. 와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그냥 맨 색깔이어가지고 조금 맛 없어 보이지만 아니랍니다. 간이 대박입니다. 아 뜨거 뜨거 뜨거.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요. 원래 오늘은 운동하려고 했는데 또 약간 좀 그 운동 삘이 또 안 꽂혀가지고 아까 데드리프트 30개랑 버피 테스트 3개 하고 갑자기 삘이 딱 끊긴 거예요. 뭔가 내일 필라테스를 해서 그런가? 뭔가
그냥 빨리 밥을 먹어버리고 싶은 느낌? 그래가지고 지금 오트밀 죽 만들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데우고 있어요. 일단 다이어트 꼭 먹어주시고요. 짜잔! 오늘의 저녁은요, 오트밀 까르보나라 닭가슴살 치즈 죽입니다. 제가 느끼한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완전 뭔가 리조또 같이 됐는데? 대박. 아, 대박. 진짜 다이어트엔 오트밀 죽만 한 게 없는 것 같아. 완전 느끼하고 맛있어. 진짜 느끼한데, 진짜 뭔가 그 이탈리아의 찐 까르보나라를 먹는 느낌? 대박이에요. 와, 속세의 맛. 오늘 필라테스 처음으로 하는 하러 가는 날인데 무섭네요. 그래도 초반이니까 기초 배우고 막 힘들진 않겠죠? 가기 전에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필테를 다녀왔는데요, 필라테스를 한번 처음으로 다녀와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개운하고 진짜 와, 약간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웨이트랑은 완전 다른 느낌? 진짜 대박이다. 땀도 진짜 많이 나고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근데 진짜 확실히 속근육도 엄청 늘 것 같고 체형도 딱 예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의 점심은 이렇게 스테비아 토마토랑 여기 약간 겨자, 허니 머스타드 닭가슴살이랑 약간 냉동 교구매를 약간 전자레인지에 더 올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완전 완벽한 탄단지 아리가또 시사입니다. 지가 없네. 지가 없어. 지는 좀 아껴놔야 돼. 나중에 또 당 땡길 수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출근을 할 건데 요즘 커피 끊고 요놈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훨씬 나은 것 같아. 오늘도 출근 완료.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까 네일 받고 왔는데 오늘의 네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완전 버블버블 네일. 진짜 고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제가 내일 7월에 네일을 받고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중이지만 빵순이는 포기할 수 없다. 제가 최근에 파리바게트를 드렸는데요,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빵을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사왔어요. 안심상 다이어트를 먹어주고 시원한 거 먼저 먹어볼까요? 빵순이는 행복합니다. 와우. 어머나. 전 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짜잔! 오늘의 아침입니다. 완전 탄단지 제대로즈. 오늘은 저녁에 진오빠가 집에 와가지고 또 뭘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아침부터 이렇게 식단을 하겠습니다. 바나나는 여러분 공복에 바로 먹으면 심혈관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거를 먼저 먹고 뒤에 바나나를 먹겠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미치겠다. 이거는 굽네 닭가슴살인데 저희가 좋아해요. 완전 맛있거든요. 와우. 안녕하세요. 지금 헬스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화가 조금 돼가지고 오늘은 상체하러 가려고요. 네. 오늘의 헬스 복장은 요렇게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점심을 먹을 건데요.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만만한 게 오트밀이죠. 그래서 오트밀 죽을 또 만들어 볼게요. 오트밀 30g에 계란 넣고 물 넣고 고추 착착 소금 착착 조금 섞어가지고 가슴살 안에서 잘라주고 오트밀죽 완성. 여기다가 조금 심심하니까 김가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살도 빠지고 완전 맛돌이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김 넣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와우. 자, 오늘 저녁은 갈비 김치찜. 갈비 묵은지찜이고요. 저 이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밧드득. 양심상 고랩밥으로 했습니다. 네. 이따다키마스. 와. 와. 매콤하다. 와. 어, 맛있이. 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오늘 약속이기 때문에 아침 가볍게 먹을 거예요. 오늘 아침은 여기 쉐이크에다가 우유 섞었고 여기 넣어가지고 위에 그래놀라 조금 얹어가지고 먹으려고요. 그래놀라는 너무 강하면 살찔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넣어주겠습니다. 아. 너무 맛스럽다. 갑자기 쌍꺼풀 빡생기네. 대박이야? 아, 우리 맥주 소화 또 도와주자네. 언니 맥주 써야 되는데. 약간 디톡스 주스같다 이거. 아, 고수야? 고수 안 먹어, 나 고수 안 먹어. 나 고수 진짜 안 먹어. 이거는, 이거 여기다가 넣어 먹는 거 같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으세요? 네. 뚜렷하게. 인싸다, 인싸다. 뭐야? 아, 자체 핀이 뭐냐고. 어? 진짜 기깔나게 먹기. 아까 산 뺑들을 아 미생 뭐예요. 네,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아니 바삭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귀염이 바나나 먹는 거야? 약간 크로플의 부추님 맛? 일단 1차로 하이볼 먹으러 가시죠. 근데 이거 뭔가 취할 것 같아. 그니까 딱 그게 느낌이 난다. 그치? 느낌이 딱 와. 약간 그 단무와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니? 와, 최고였어. 여러분 안녕하셨을까요? 안녕. 아니 너무 오랜만에 보죠.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왜 오랜만에 켰냐면요, 어머나 빛이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저번에 그 뭐지? 그 막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술 먹고 갑자기 끊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게 바로 어제죠. 어제 갑자기 조금, 원래 술 먹으면 다음날 배고프잖아요.
많이 배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식도 먹고 냉모밀에 돈가스도 먹고 아침에 라면도 먹고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하필 제가 또 입이 터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때문이냐면요, 제가 오늘 생리가 터졌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몽골에 가는데 제가 생리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하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머슬머슬 싶다가 딱 드디어 오늘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입이 막 터졌는데, 오늘 운동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또 오랜만에 갑자기 생리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운동을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운동 안 하는 대신에 식당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오늘 점심에는요, 아 정말 점심에 수박 샌드위치 먹고요, 지금 저녁으로 컵누들 로제 맛 이거랑 대가슴살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컵누들 로제 맛 그리고 닭가슴살, 이거는 까르보나라 맛, 이제 느끼 앤드 느끼 조합이어가지고 제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조합입니다. 네네네. 대박. 제가 저번에 로제 이거 나오자마자 처음 먹어보고 몇 개월 만에 또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속세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깨르보나라 닭가슴살. 와, 느끼 and 느끼. 생리라서 괜찮을 텐데. 이번에는 다 밥을 다 먹고 입이 심심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먹태 간식을 먹으려고요. 근데 얘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단백질이에요. 칼로리도 110밖에 안 한답니다. 네, 단백질이어서 나쁘지 않아요. 탄수화물도 거의 없고 지방도 진짜 거의 없고 당류도 1이고 단백질이 와 17g. 먹어봐야지. 대박이다. 원래 같으면 맥주 한 잔이랑 딱 해야 되는데 맥주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맥주 하는데 맛있어. 여러분 먹태 좋아하시나요? 저 완전 먹태 광이거든요. 와, 먹태를 먹다 보니 갑자기 시원하게 땡기길래 카르니텐 하나 다 보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네. 짜잔. 어우 대박.